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보니까 거의 임박했다, 유력하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오랜 기간 뛰었었죠. 토트넘에서 지금 해리케인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사실상 토트넘에서 없으면 안 되는 선수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존 계약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2023년까지 뭐이 조건으로 뛰어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무방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봉을 인상을 해주겠다. 대신에 계약 기간을 좀더 늘리자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양측의 대화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일단 뛰고, 그 전에 이적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토트넘에서 더 나은 대우를 선택을 하고 토트넘에서 더 오래 남아있을지, 뭐 그런 선택을 했어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일단 먼저 이제 이야기가,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난 여름이었어요.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 좀, 떡밥이 스멀스멀 나오더니, 뭐 여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을이라고 하면 적당하겠네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설, 이제 떡밥이 계속 나오더니, 그런데 양측의 협상이 뭐 거의 가까워졌다,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사실 오피셜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금 토트넘이 좀 약간 과도기에 놓여 있을, 중간에 무리뉴 감독이 경질이 됐었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가다가 이제 뭐 파울로 폰세카 감독이 사실상 지금 부임이 결정됐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파라티치 단장, 유벤투스에서 상당히 유능했던 단장입니다. 이분이 오는 게 확정이 났고요. 일단 이 급한 거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 재계약을 발표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일단 파라티치 단장 오피셜 떴고, 폰세카 감독도 아마 곧 오피셜이 뜰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폰세카 감독의 부임 소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급한 거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이 15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아마 대폭 인상을 해서 약간 주급 3억 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고요.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뭐 160억 넘는 거액의 이제 뭐 고연봉자가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대표팀에 이번에 소집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제 기자회견 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때문에 뭐 지금 거취를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사실 그냥 물 흐르듯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 저는 대표팀에서 정말 집중하고 싶고 또 소속팀에 돌아가면 또 소속팀에서 집중하고 싶고 케인 선수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인 선수 지금 유로 준비하느라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상대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서 이 토트넘 선수들을 이끌고 뭐 이제 우승에 도전을 해보거나 더 높은 위치에 도전을 해보는 그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실력적으로는 뭐 정말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뭐 바이에른 뮌헨 이런 데서 뛰기에 손색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뭔가 조건이 되게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즉,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보다 한두 살만 어렸고,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뭐 적게 남았으면은 충분히 이적을 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이적료는 충분히 쓸수 있고, 나이도 적당하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있으면 서른 살이기 때문에, 다른 빅클럽 입장에서는 좀 비싼 돈을 주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계약 기간도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두 시즌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적료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의 재계약 협상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트넘에 남는 게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과 재계약 사인을 하지 않으면 연봉 인상은 없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토트넘이 단장 선임했고, 이제 감독 선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재계약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끈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남은 큰 이슈가 케인 선수의 이적 혹은 잔류 이야기입니다.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칼자루는 토트넘이 쥐고 있어요. 워낙에 케인 선수와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케인 선수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내보내달라라고 좀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케인 선수는 영국 축구 입장에서도 영국 축구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이 영국 축구 최고의 공격수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뛰게 생겼으니 아마 영국,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들이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케인 선수의 이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토트넘 레비 회장이 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일정이 떴는데 또 개막전 일정이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더라고요. 케인 선수가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한다? 이거는 좀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좀 복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앞으로 저희도 이 이슈를 계속 팔로우를 할 테니까 한번 좀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